안녕하세요. 엑소옥TV입니다. 오늘은 5호 태풍 마리아 관련 미 해양 대기층 GFS와 유럽 중기 예보센터 ECMWF의 예측 시뮬레이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미 해양 대기층 GFS를 살펴보면 8월 7일 수요일 오후 5시에 보면은 오가사와라 인근 일본의 해상에서 998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보입니다. 아마도 8월 7일 수요일 오후 5시 정도에는 미 해양 대기청의 예측에 따르면은 JTWC 미해군 합동 태풍 정보센터 JTWC에서 아마도 태풍의 씨앗 열대 요란에 대한 추적 감시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리고 이 998헥토파스칼의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이 8월 8일 날 계속해서 지금 북상을 해가지고 일본 홋카이도 쪽으로 북상하는 시뮬레이션을 미해양 대기청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. 근데 8월 9일 날 지금 보니까 8월 9일 9시에 보면은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. 이 저기압이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. 이것을 바이너리 사이클로제네시스, 하나의 저기압의 중심이 두 개의 독립적인 저기압 중심으로 분리된 걸 의미합니다.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, 그러면서 만약에 1000km 이내에 있을 경우라면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 지금 8월 9일 날을 봤고요. 그 다음에 8월 11일까지 봤는데, 8월 11일 걸 일요일을 보니까 저기압이 세 개로 분리가 됩니다. 이거를 멀티플 사이클로제네시스라 그래서 하나의 저기압이 세개 이상의 독립적인 저기압으로 분리되는 현상인데요. 근데 이렇게 바이너리 사이클로제네시스 두 개의 저기압으로 분리되는 것과 멀티플 사이클로제네시스 세개 이상의 독립적인 저기압으로 하나의 저기압이 나뉘는 것은 이 대기가 굉장히 현재 이쪽이 이 지금 일본의 이 동북쪽 오가사와라 쪽이 인근 해상 쪽이 불안정하다는 거죠. 따라서 이렇게 그 여러 개의 저기압으로 분리될 경우에는 뭐 온도나 습또 여러 가지의 바람 그런 것들이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에 의해서 나뉜 거기 때문에 추후에 태풍으로 5호 태풍 마리아로 발생이 됐을 때 대형 태풍으로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5호 태풍 마리아는 대형 태풍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지금 방향을 보면은 맨 위에 저기압은 지금 세 개의 저기압으로 나뉘었는데요. 1006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은 태평양 쪽에 있고요. 두 번째 1000헥토파스칼은 일본의 도호쿠 쪽 밑에 자리 잡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맨 밑에 있는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괌 북쪽 해상에 있는 999헥토파스칼의 이 저기압은 태풍으로 발달을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중국으로 진로를 틀어서 북서진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. 북동진에서 일본으로 가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방향대로라면 8월 11일 현재 상태에서는 북서진할 것이다. 서쪽으로 서편향해서 북서쪽으로 편향해서 대한민국이나 중국으로 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. 다음은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8월 7일부터
지금 열대어란 태풍의 씨앗을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 JTWC에서 추적 감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. 지금 윈디의 유럽 중기 예보 센터 ECMWF에서는 8월 7일 수요일 6시에 997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이 태풍의 씨앗이요. 그러면은 이 태풍의 씨앗이 지금 8월 9일, 8월 10일 되니까 옅어지면서 지금 태평양 쪽으로 사라지는 걸로 보여지는데요. 여기 유럽 중기 예보 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너리 사이클로제네시스 이 두 개의 저기압으로 나뉘긴 나뉘었지만 하지만 지금 방향이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있고 또한 굉장히 그 저 태평양 먼 쪽으로 사라지면서 세력도 굉장히 약화되는 1005 지금 헥토파스칼인데요. 태풍으로의 발달을 하더라도 대한민국과는 큰 차이가 없거나 그냥 저기압 상태에서 사라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현 시점 8월 2일 오전 현재 상태의 유럽중기예보센터는 태풍의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것이고요. 미 해양대기청 GFS는 대형 태풍으로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면서 방향을 대한민국이나 중국으로 올 수가 있다. 그래서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그 예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바이너리 사이클로제네시스에서 두 개의 저기압으로 하나의 저기압이었던 것이 태풍의 씨앗이 두 개의 저기압으로 나뉘었다가 다시 멀티플 사이클로제네시스라고 해서 세 개의 저기압으로 지금 분리가 됐습니다.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그 세 개 중에서 맨 밑에 있는 그 하나의 저기압 그 괌 북쪽 해상 그리고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 있는 이 저기압이 방향을 봤을 때 대한민국과 중국으로 북서진에서 올 확률이 높고 근데 이렇게 지금 이러하게 저기압이 분리가 될 경우에는 이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 간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이 여러 가지 또라든지 바람, 대기의 불안정성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 저기압이 나뉜 거기 때문에 이후에 태풍으로 발전을 오호 태풍 마리아를 만약 발생을 한다면 대형 태풍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특히